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는 조합형 공유 숙박 스타트업 위홈과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코인플러그의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시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비스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인플러그는 이날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 메트로 스테이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역세권에 위치한 공유 숙소의 숙박권, 지하철 이용권, 인근 관광지 입장권, 관광 정보 등을 하나로 묶은 서비스입니다. 코인플러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탈중앙화 아이디의 실제 사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4달 중 5개역에서 숙박 중심의 시험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추후 코인플러그가 제공하는 아이디, 인증 및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사업 반경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코인플러그의 아이디, 인증 관련 서비스는 신원 특화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메타디움 기반의 아이디 서비스 메타아이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가 활용됩니다. 또한 코인플러그가 자체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세스가 결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